어, 나 고등학교 때. 이거 얼굴 없고. 오, 나온다. 나 제발. 누가 누가 했는데? 했네. 너야 이거? 이 고등학교 때라고? 응. 고1 때. 오호. 어, 야, 아니 나쁘지 않아. 아니, 고2 괜찮은데 고1은 좀 그래. 고1은 저거네. 고1은 좀 그래. 약간 깻잎. 1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지? 이 고등학교 때라고? 응. 고1 때. 이때는 이런 스타일 유행이었잖아. 고1이랑 고2 사이에 무슨 차원문이 있어 혹시 뭐? 그러니까. 그래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. 나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적이 있고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스럽게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적이 있거든. 여성스럽게 꾸밀 줄 모를 때고 이제 여성스럽게 꾸밀 줄 알 때지. 나 나이 먹을수록 동안된 케이스.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교복 입고 버스 타는데 그 기사님이 어른 요구 맞는다고 막 혼내시고 막. 뭐 이제 갑자기 나이 아니, 안 된다. 우리 엄마 저거 언제 넣었지? 뭔데? 아, 뭔데? 그래, 이런 게 하나씩 있다니까요.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지키는 게 좋아요.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아. 오픈해도 되는데 아니, 결혼 전이니까 오늘은 그냥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아, 볼래. 뭐 이때 갑자기 나이 아니, 아, 이건 안 된다. 우리 엄마 저거 언제 넣었지? 안 돼. 어머니 넣은 이유가 있을 거야. 아니, 어머니가. 아니, 우리 지킬 건 지켜주자. 아니, 뭔데? 오빠, 아니, 왜 안 되는데? 너 지금 울고 싶어 빨리 하지 않아? 내가 오늘 봤어, 내가. 방금 봤어. 별로 안 이상한데? 아니야. 저 내가 불태워버리거든. 아, 깜짝이야, 진짜. 쌍꺼풀 전? 아, 쌍꺼풀 전인데. 쌍꺼풀 때문에 그런 거야? 아니, 그냥 너무 흑역사 있잖아. 중고등학교 때 그 흑역사. 안 보여준 거야, 그럼 결론은? 잘했다. 어, 잘했어. 아, 보여줘. 아니야, 잘했어.